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두정이 그 돈을 받겠다고 찾아온 샹궈를 그시 불에 태워 죽였었는데, 하지만 이 순양아치 같은 공산당 이세놈은 뭐 아무런 자책감도 없이 당장에서 자리를 뜨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, 그들이 대문을 열려고 하는데 바로 이 두 놈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어디 가니? 에? 내 아우 샹궈는 샹궈 어디 있니? 이 난데없는 두 놈이 나타나자 쇼청 따즈 일당들이 깜짝 놀랐다는데, 왜냐고요? 저번 회에서 류용이 이 100여 명의 일꾼들을 불러다가 그 대문 앞을 그냥 꽉 틀어 막았잖아요. 근데 이 두 놈은 어떻게 이렇게도 당당하게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요? 응? 안으로 들어오던 이 두 놈이 다짜고짜 킁킁거리는 거였다는데, 이거 이 기분 나쁜 탄내는 이거 대체 뭐라냐? 응? 네, 이놈이 룸 안으로 들여다보더니 그것이 기겁을 하는 거였답니다. 너희들 뭐야? 에? 감히 이 시퍼런 대낮에 인간 바베큐를 만들어버려? 왜? 돈을 물어주기 싫으니까 아예 입을 틀어 막아버리겠다는 거야? 그래서 이 내 돈도 안 내놓겠다 이거니? 네? 그러면 이는 또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네, 샹궈가 전에 자신이 돈 500만 위에는 걸고 또 두 번째로 아는 지인이 500만 위에는 또 따로 걸었잖아요. 이 두 번째 500만 위에는 바로 이 나그네의 돈이었다고 합니다. 이 나그네는 비록 평민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 단단해 보이는 덩치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데, 어이 류용이, 너가 이 심양시에서 좀 한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다. 근데 그래봤자 이 내 앞에서는 그냥 한깟 똥강아지에 불과하다 알았니? 너희 뒤에 무소의 신이나 마샹둥이나 이 내 앞에서는 다른 멘트가 없다. 여러분, 류용 편에서 나왔던 무소의 신 마샹둥 기억나시죠?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, 우리 형님 누님들 덕분에 이 종이디가 처음으로 광고를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혹시 약정끝나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요 손해인 거 아십니까? 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, 정수기는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 형님 누님들?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을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겠죠? 아정당은 1년 내내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또한 알뜰폰도 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니까 같이 문의해 봐야겠죠?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에서 요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중이라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이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종일이 멘트를 제대로 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 씨씨,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의문이 드실 텐데, 왜 류용이 통화번에서는 이 류용이 큰형님 따즈가 안 나오고 무쇠신과 마샹둥 같은 놈들만 나왔냐고요? 네, 전에 제가 제작한 조스편, 리정광편, 류용편 그리고 류한 등등 모든 이야기는 이 법원에서 나온 범죄조사 기록부에 의거하여 제작한 건데, 하지만 따즈는 그 범죄조사 기록부에 없었기에 제가 얘기를 안 한 겁니다. 그럼 왜서 따즈나 두정이나 그 범죄조사 기록부에 없는 걸까요? 네, 왜냐면 이놈들이 신분이 너무나도 높아서 그 중국 정부에서 막아줬기 때문인데, 이 무쇠신이나 마샹둥은 그 따즈나 두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매우 그냥 하찮았다고 합니다. 하여 따즈나 쇼청 부정 같은 놈들은 법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걸요. 특히 여기서 자신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제일 천문학적인 탐호를 해댄 건 바로 이 부정이라고 합니다. 지금 중국에서 맨날 부패와 탐호와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. 하지만 그건 다 이미 한물간 실세들이나 그 어느 분이 눈밖에 난 잔챙이들을 쳐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, 진짜로 큰 돈을 탐호해가는 관료들은 아직도 서로서로를 봐주면서 인민들이 피땀을 받아내고 있다고 합니다. 이렇듯 따즈, 두정, 부정 같은 공산당 이세들은 비록 법원이 범죄조사 기록부에는 올리지 못하지만 말입니다, 하지만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에는 이 강호 이야기를 전해주는 종일이 같은 이야기꾼들을 통하여서 이 다 퍼지게 되는데, 네 그럼 우리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는데, 그럼 이 천칭이라 놈이 대체 뭐하는 놈이기에 그 무쇠신 마샹둥도 쓰게 안 보는 걸까요? 이 그것도 그들을 모시고 있는 류용이 앞에서 말입니다.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던 류용이 빡쳐놨다는데, 뭐? 무쇠신 마샹둥? 그 어르신들이 네 친구냐 이놈아? 아니 니까짓 것도 이름을 탁탁 불러낼 수 있게?
류용이 권총을 찰컥 뽑아들었다고 합니다. 요즘 뭐 보자보자 하니까 다들 쪼에나 쪼에나 하면서 그 자신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이참에 따즈와 두청 앞에서 한 제대로 멋있게 보여줘야겠죠. 류용이 권총을 멋있게 뽑아드는데 이 천칭도 자신의 가슴 안팎에서 뭔가를 뽑아드는데요? 뭐지?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던 류용이 글쎄 이 얼굴색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이 나그네가 글쎄 자신이 공작증을 처음 빼보였으니 말입니다. 이놈이 속한 부문은 그 류용이 평생 동안 제일 무서워하는 부문이었었고 이미 몇 차례나 잡혀들어가서 이 죽어라 당했던 부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어떠한 부문이냐고요? 네, 그건 바로 면영성이 전체 인미 해방군을 거느리는 부사단장 천칭이었으니 말입니다. 심양시, 대련시 등등 여러 면영성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들은 모두 다 이놈이 명령을 들어야 했다고 하는데 전체 면영성 안에서 군사계통 중 넘버3나 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평상시에 샹궈를 매우 이뻐했었으며 이 수중에 두고 많이 봐줬다고 합니다. 근데 요번에 샹궈라는 놈이 어디서 확실한 소스를 받았다면서 이 월드컵 결승전을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이 천칭도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500만 위에는 걸었던 거였다는데 근데 이 진짜로 프랑스가 브라질을 3대0으로 꺾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는 한 사람당 6억 5천만 위엔씩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겠냐고요. 천칭 또한 군간부로 있으면서 이리저리 많이 헤쳐먹었지만 기껏해야 1억 위엔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500만 위엔을 걸었는데 6억 5천만 위엔을 받을 수 있다뇨. 천칭이 아주 그냥 천하를 다 얻은 듯이 기분이 둥둥 떠 있었는데 불과 며칠도 못 갔다고 합니다. 왜냐면 두청이란 놈이 글쎄 그 우샤오난을 통하여 원금만 돌려줬으니 말이었죠. 그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천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너무나도 급해서 그 자신이 운전기사 겸 경비원 한 명만 달랑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샹구원은 이미 불에 타 죽어 있었고 자신이 6억 5천만 위엔이 한물가게 생겼으니 어떻겠습니까? 하지만 이 부사단장이란 공작증을 본 류용은 두 다리가 후달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디 류용 뿐이겠습니까? 우샤오난 숭제회 일당들도 다들 대가리를 푹 소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던 천칭이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 이런 사회 쓰레기 같은 것들 봤나 이거? 그 아까 기세 다 어디 가니? 어디 또 내 앞에서 한 해봐라. 천칭이 구두발로 그 류용이 정강이를 콱 차놓아도 꼼짝달싹을 못했다는데 그야말로 이우샹이우라고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용은 한 대석 개 해놓고 또 들어가서 우샤오난 숭젠회 등등을 짱짱 해놓으면 아주 기고만장했다는데 하지만 이때 니 뭐니? 에? 아니 뭐 그까지 군대질이나 하는 놈이 이렇게도 쎘냐 한다니 니 그리도 나는 놈이야. 너 일로 와 봐라. 너 뭐? 천칭이 깜짝 놀라며 그쪽으로 바라보는데 아니 여기 심양시 강빠슬 류용도 가만히 맞고만 있는데 이거 뭐죠? 요 키는 짤막하고 몸은 갈대처럼 바람 따라 흩날릴 것 같은 요 피레미 말입니다. 네, 그건 바로 이제 20대 초반으로밖에 안 돼 보이는 두정이었었는데 지금 딱 올려다 보면서 삿대질하는 거였다는데 하, 이따위가 면영성이 군부 넘버 3 천칭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? 뭐라고? 자, 야, 너 다시 한번 짖어봐라. 천칭이 다짜고짜 그 두청이 멱살을 확 잡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아 예예예 니 지금 뭐하자는 거야? 이 군발이 놈이 니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? 니 내 양아버지가 누군지 아니? 샤오청이란 놈은 이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었었는데 이건 뭔 놈해? 너 내 말 한마디면 니 놈이 가죽을 한 겹 벗겨낼 수 있는데 니 믿니 못 믿니? 이놈이 그래도 천칭이 그 두청이 멱살을 더더욱 꽉 잡아서 올리자 이놈이 캥캥캥캥 거리는데 이어 바빠나 두청이 놈이 손을 풀어보려고 뻐득뻐득 애써봤지만 네, 꿈쩍도 안 했었다고 합니다. 천칭은 수십 년 동안 군 생활을 해오며 다져진 단단한 몸매인데 그 두청이 힘이 상대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? 그 두청을 확 잡아 올리자 이놈은 흡사 어른이 다 모가지를 비트는 듯 했다고 하는데 어디 다시 한번 짝짝거려봐라. 에? 아까 뭐라고? 내 가죽을 벗겨? 그래 너 어디 한번 벗겨봐라 이놈아. 그러자 이놈이 두청이 뻐득뻐득 거리면서 이 주위를 둘러보는데 이 류용이 그새 멍해서서는 이 구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용아 너 뭘 그리 멀뚱멀뚱해서 구경하니? 빨리 네 그 손에 권총으로 쏘지 않고 뭐하냐고.
만약 이러한 경우에 쪼의 난이 어떠라면 다짜고짜 땅 하고 날렸겠죠. 왜 나는 만약 그만큼 든든한 백이 뒤를 봐주게 되면은 그 어떠한 놈이든지 다짜고짜 날려버릴 놈인데. 하지만 류용은 이 생각이 많았었고 총을 잡고는 있었지만 이 감히 죽여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. 부사단장이라뇨. 이 보통 깡패군단이 어떻게 감히 막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게 바로 류용과 쪼웨난이 차이점인데요. 하여 두 정이 웨난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지만 그 심량이 류용을 멀리쯤 하는 원인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. 류용아 쏴라니까 아이고 구경만 하니까 재밌니? 그 하얼빈의 쪼웨난이 그립네 그래. 못 쏘겠으면 이리 줘봐라. 두성이 갑자기 그 곁에 서있던 류용이 손에 있던 권총을 확 빼앗아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멱살을 잡고 있던 천칭이 당황해 났다는데 어라 뭐하자는 거야? 나 군부 사단장이라고. 하지만 부사단장이고 뭐고 얘따 먹어라 이놈아 땅 하고 다짜고짜 천칭이 다리에다 대고 쏴댔다고 합니다. 으아 그러자 천칭은 자신이 다리를 부여잡고는 괴성을 지르면서 들어 누웠다는데 뭐니 이건 지금 뭔 상황이라냐? 이 군의 고층 간부를 쏴? 곁에 있던 천칭의 운전기사가 이 손이 허리 뒤춤으로 가는데 야 곁에서 윽박 지르는데 너 그걸 잡으면 대가리가 터진다. 네, 군 사단장한테도 총질을 날렸는데 이까 운전기사한테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? 숭젠페 일당들이 다들 권총을 뽑아들면서 위협하는 거였다는데 이두 정이 이 권총을 잡고 앞에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한마디 하는데 부사단장이라고 너희네 넘버원 사단장을 내 앞에 데리고 와봐라 이놈아. 내가 그놈을 어떻게 해놓냐 하 보라고. 그래서 어떻게 한 더 해보겠니? 에? 어디 다시 한번 내 멱살 한 잡아보지 그래. 두 정이 요번에 권총을 그 천칭이 대가리에다가 갖다 대자 곁에 있던 따즈가 말려댔다고 합니다. 그만하면 됐다. 응 小청아 가자. 사람이 한 명 불에 타 죽고 인민군 간부의 다리에다 총까지 한 방 먹였는데 더 있어서 뭐 한답니까? 빨리 피해야겠죠. 이어 밖으로 나온 두정이 이 다른 놈들을 보고 큰 소리 치는데 너희들 오늘 일은 다 내가 떠안는다 알았나? 경찰이든 아까 군대 놈이든 찾아오면 내 번호를 대라. 그래 다들 돌아가 봐. 그렇게 다들 돌려보내고 두정 이놈은 재빨리 차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향했다고 합니다. 어딘가구요? 네, 그곳은 심양시 뚱링이란 지역이 한 별장 단지인데 바로 부정이 집이었다고 합니다. 날은 이미 저물었었고 두정은 요 조용조용히 기어 들어갔다는데 두정 아니니?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라냐? 그 당시 부정은 이미 잠들었었고 그의 집사인 원빈이 그를 봤다는데 아, 빙거 아버지 잠들었지요. 오늘따라 제가 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. 저 여기 거실에서 자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볼일이나 보세요. 이 원빈이란 부정이 좌우를 봐주는 경비원인데 이 싸움에서 난다긴다 하는 보디가드라고 합니다. 원래는 군대에서 날아다니던 에이스였었는데 덩샤오핑이 그를 부정이 경비원으로 보낸 거였다는데 그리고 바로 이튿날 아침 4시쯤 부정이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. 네, 전에 이야기에서 얘기했었다시피 이 부정은 가슴 아래쪽으로는 모두 다 못 쓰는 장애인이잖아요. 아침이 되자 그의 집사인 따오이라는 놈이 그 부정이 똥오줌을 싹싹 다 닦아주고 전신을 또 다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나왔다고 합니다. 이는 부정이 일상이었었으며 이렇듯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부정도 이 말 못할 힘든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쇼청이 왔네. 하하하. 내 아들 뚜청이 오랜만이구나. 그래 일로 와봐라. 부정이 아침부터 뚜청을 보자 아주 싱글벙글 해놨다는데 사실 이 부정은 원래는 따즈의 뒤를 봐주던 큰형님이었었는데 하지만 그 뒤에 따즈를 통해서 이 뚜청이란 놈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도 마음에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이제 뚜청을 더 이뻐하고 아예 양아들로 삼고 이 따즈는 찬밥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. 아버지 이 아들놈이 절부터 받으십시오. 뚜청이란 놈은 원래 이렇게 귀여움도 잘 떨고 싹싹하여서 부정이 마음에 쏙 들어왔다고 합니다. 자하하 역시 내 아들이야. 자 일어나서 이 모닝차 하나 한잔하자. 이어 잔물을 따라주는데 요 두우청이란 놈이 글쎄 또 그 부정이 곁으로 쫀드르르 다가갔다고 합니다. 아버지 이 아들놈이 오랜만에 어깨나 만져드릴게요. 어떻게 시원하십니까요?
두청 이놈이 부정이 어깨를 쿡쿡 문질러 주고 요 톡톡톡톡 다독여 주자 이 부정이 또 좋아서 주는데 아이고 이거 시원하고 거저 그만이다야. 근데 아들아 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니? 어제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어깨를 주무르고 뭐고 하니 말이다. 부정 또한 얼마나 예리한 놈이겠습니까? 그러다 요 두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 안 그래도 저 얘기 드리려고 했었습니다. 어제 따즈 형님이 아우 놈이 이 힘든 일이 생겼다길래 제가 나서줬거든요. 이 의리 하면 두청인데 따즈 형님이 일인데 제가 안 나설 리가 있겠습니까? 그러다 뭐? 부정이 인상을 찌푸리는데 누구라고 따즈? 그놈 그거 요즘 맨날 깡패 놈들이랑 어울려서 다닌다는데 형편없는 놈이다 그놈. 쇼청아 니는 이제 그 따즈랑 함께 놀지 말라 알았니? 너같이 착한 놈이 그 깡패 같은 놈한테 물들까봐 그런다. 네 이때까지 부정을 몰랐었는데 사실 이 두청이야말로 진정한 트러블 메이커이고 나중에 전 중국이 공산당 이세들을 무릎 꿇리며 이 다니는 제일 깡패 건달이란 사실 말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계속해봐라. 부정이 묻자 두청이라 놈은 이 눈치를 슬슬 보면서 헛소리를 제치는데 네 아버지 근데 그 상대방 쪽에서 뭐 군대 놈이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지가 군이 간부라고 너덜거리더니 나를 때리려고 들던데요? 그래서 제가 바빠난 김에 확 밀어버렸는데 말입니다. 근데 그 놈이 넘어지면서 다리에 차고 있던 권총이 땅 하고 발포되었던 거라고요. 그러자 부정은 그래? 뭐 발포되었으면 발포된 거지 뭐. 그래서 그 놈이 뭐 죽었니? 부정은 군 간부가 총에 맞았다는데도 눈 한번 깜빡 안 하는 거였답니다. 아니요 아버지 죽은 거 아니고 그냥 다리에 총알이 박혀서 다쳤답니다. 그러자 부정은 피식 웃었다는데 안 죽었으면 됐지 뭐. 뭐 어떠한 군 간부이면 또 뭐 어쩔 건데. 그 날이 밝으면 내 전화 한 통이면 끝나거든. 그러니 자 우리 오랜만에 요 마장이나 한판 하자. 그렇게 이놈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마장 게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천칭 쪽은 어떠했을까요? 다리에 총을 맞고 이 병원에 입원한 천칭이 아주 난리가 났다는데 류용 너 이놈 감히 내를 건드려? 니놈 조직을 뿌리채 뽑아놓지 않으면 내 군복을 벗겠다 이놈아. 이 다짜고짜 류용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. 류용 너희 저 죽일 놈아 지금 어디야? 물론 너가 얘기 안 해도 니놈을 잡아내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지. 그런데 말이다 너가 지금 고분고분 불지 않고 나중에 내 손에 잡히게 되면 내 니놈 가족을 벗겨낼 거야. 그러자 말입니다 요 류용이 입술이 바짝 말라가면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어르신. 잘 생각해보세요. 내는 그 당시 꼼짝도 싸도 못했습니다. 다 그 두청이라 놈이 형님과 하느냐 했었고 형님이 다리에다 권총질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이 복수를 하려면 저가 아니라 그 두청을 찾아야죠. 만약 형님이 원하신다면 저 그놈이 전화번호를 바로 드릴게요. 형님이 그놈을 알아서 해놓으세요. 그럼 어떤 분들은 뭐야 류용이 이렇게도 의리가 없는 놈이냐 하실 텐데 네 그것도 아닌데 두청이 이미 자신 쪽으로 밀라고 얘기했었고 이 천칭이라 놈은 원래 그 류용이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데 말 그대로 천칭이 말 한마디면 그 류용이 조직 전체를 없애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. 맞다 바로 그 조그마 피레미 같은 놈이 쏜 거지. 그 놈이 두청이라고 부른다고. 알았다 어찌됐든 내 그놈부터 먼저 담궈버리고 류용 니놈도 딱 기다려라. 일이 다 너 때문에 시작된 건데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아? 이야말로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아니겠냐고요. 이어 띠디디디 천칭이 또 두청한테 전화를 거는데 왜 내 어제 총 맞은 놈이다 너희놈 지금 어디야? 빨리빨리 대답해라. 하지만 저쪽에서는 이 드르륵 드르륵 하고 마장 소리만 들려오는데 자 펑 후라 하하하. 잠시만요 저 전화 좀 받을게요. 그 두청이 글쎄 아주 태연자약하게 전화를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내가 어디냐고. 내가 위치를 대면 뭐 너가 감히 찾아올 수나 있겠냐? 뭐? 그러다 전칭이 빡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심양씨 그 어떠한 곳이 감히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건데 내 니놈이 두 다리를 박살내지 못하면 내 성을 바꾸겠다. 그러자 두청이 여기 뚱링에 이 군간부 별장촌이다
어디 뭐 볼일 있으면 와 보시던가. 에? 네, 여기 38호 별장에 있다 이놈아. 어디다고? 이거 심양시 뚱링에 위치한 군 간부 별장촌이란 말입니다. 인민해방군 군 간부로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곳에 모셔서 노년을 보내는 별장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직위든 낮은 직위든 이 군 간부로 퇴직해야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네 놈이 어떻게 그 안으로 기어들어간 건데? 뭐 그 안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냐? 전칭이 살짝 쫄면서 이 버벅거리자 두청이 하하하 하고 비웃어 댔다는데, 왜 쫄리냐 이놈아? 잽도 안 되는 놈이 어디서 큰 소리 지는. 그래서 오게 아요게 그러자 전칭이 이득 뿌드득 뿌드득 가는데, 내 생각이 바뀌었다 이놈아. 너희 두 다리가 아니라 내 아우샹궈처럼 니놈을 확 불질러 버려야겠다. 너 그대로 딱 기다려라. 여투 띠띠띠띠 끊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전칭은 과연 쳐들어갈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